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인 물리치료 보조 직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시범사업 직무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근무지에 따라 직무 범위, 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보조 직무란 재활치료 의료기관 내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입니다. 이 직무는 의료기관의 치료사회 병원 관계자의 직무 지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다 보니 개인위생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직무이기 때문에 양손 사용 및 신체적으로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물리치료 보조 직무는 크게 업무 준비, 환자 이동 지원, 운동 치료 지원, 운동기구 관리, 침대 정리, 치료기구 관리, 정서적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마스크, 일회용 비닐 장갑, 근무복 및 명찰, 손소독제, 휠체어, 수건, 걸레가 필요합니다. 이제 직무에 대한 업무 과정을 순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 준비입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옷차림이 단정한지 확인합니다.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직무 수행에 앞서 필요한 작업 도구를 준비합니다. 치료실을 환기하고 알맞은 온도를 설정합니다. 다음은 환자 이동 지원입니다. 환자의 휠체어를 찾아서 준비합니다. 환자가 휠체어를 탈 때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합니다. 담당자에게 당일 재활 명단을 받습니다. 명단을 보고 서비스를 받을 환자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재활치료실로 이동합니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전기치료실 등 환자가 해당하는 치료실로 이동시켜드립니다. 환자의 입원실을 정확히 기억하여 이동시켜드립니다. 환자가 침대까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한 휠체어를 접은 후 휠체어가 원래 있던 자리에 정리합니다. 다음은 운동치료 지원입니다. 짐볼을 이용한 운동치료를 지원합니다. 짐볼을 굴리는 치료인 경우 넘어지지 않는지 환자 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확인합니다. 짐볼을 튀기는 치료인 경우 환자가 다른 데를 보지 않고 공에 집중하도록 주의시킵니다. 워커메이트를 이용한 운동치료를 지원합니다. 넘어지거나 워커를 놓치지 않는지 환자 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확인합니다.
수동 자전거를 이용한 운동 치료를 지원합니다. 좌우 균형을 확인하여 낙상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운동에 소홀한 환자를 독려하여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어지러움 방지를 위한 운동 치료를 지원합니다. 의식을 잃거나 호흡곤란이 있는지 기계가 멈출 때까지 계속 확인합니다. 다음은 운동기구 관리입니다. 치료 시 환자가 흘린 땀이나 분비물 등을 물티슈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은 후 정리합니다. 사용한 매트를 작은 크기로 말아서 정리대에 올려놓습니다. 다음은 침대 정리입니다. 물리치료 또는 전기치료가 끝난 침상을 정리합니다. 사용한 수건은 바구니에 담습니다. 이불을 개어서 침대 끝부분에 정리한 후 커튼을 침대가 보이도록 젖혀놓습니다. 손잡이를 닦을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합니다. 치료가 끝난 침대 손잡이를 닦고 침대 위에 떨어진 오물을 제거합니다. 치료를 위한 용품을 제자리에 배치합니다. 다음은 치료기구 관리입니다. 치료를 위해 사용한 저주파 치료기 선을 풀어 정리합니다. 원활한 치료를 위해 진공컵을 사용 순서에 따라 위치시킵니다. 오후 치료 일정이 완전히 끝난 후 치료기구 진공컵에서 스펀지를 빠짐없이 빼냅니다. 스펀지에 물을 적신 후 세제를 조금 넣어서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스펀지가 마를 수 있도록 정해진 곳에 널어놓습니다. 오전 치료 시작 전 스펀지를 물에 적셔서 꼭 짠 후 진공컵에 순서대로 끼워놓습니다. 오후 치료 일정이 시작되기 전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스펀지에 물을 보충합니다. 다음은 정서적 지원입니다. 치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산책시켜드립니다. 치료 대기 시간에 불안해하는 환자에게 말벗을 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신규 직무인 물리치료 보조 직무 안내를 마치며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올바르고 안전한 직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함께하겠습니다.